불고기와 대결 펼칠 가수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연습생 생활 같이 했던 팀이 누가 있죠? 선배님으로는 블랙비트 선배님. 아, 블랙비트. 밀크. 아, 밀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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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현진 언니. 맞아. 전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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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상지. 있겠다. 아, 이분들을 빼네요. 오늘 대결을 펼칠 가수는 SM과의 정면 승부로 준비를 했고요. 2세대 아이돌이자 한류의 제왕 슈퍼주니 어예요! 슈즈! 슈즈! 바로 먹겠다, 바로 먹겠다! 키랑 템포가 있는데! 맞아. 그렇죠, 그렇죠. 맞대결이죠, 맞대결. 은혁 씨랑도 또 친하시고, 그렇죠? 에, 아무래도 같이 살았으니까요, 다 한때 다 같이 숙소에서. 괜히 그런 거 하지 마. 나중에 못 맞추면 어떡해. 아니, 난 항상 이런 거 못 맞췄어. 네, 같이 살았으니까. 네. 수주와 대결을 펼칠 곡은! 소리소리 한번 나와라. 그래, 소리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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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승부 보면서 소리 해줘야지. 초등학생들도 다 외웠잖아요. 정면승부 소리 해줘야죠. 하지 마세요. 소리소리 너무 쉽다. 소리소리입니다. 뭐야? 소리소리입니다. 뭐야? 밑에 또. 밑에, 위에. 밑에, 밑에, 위에, 위에. 소리소리입니다. 어? 와, 진짜? 진짜? 아니, 북씨 왜 그래, 정말. 어, 진짜? 네. 약간, 진짜로? 왜 그러는 거야? 소리소리, 아니, 앨범에 있는 소리소리요. 소리소리요? 소리소리로 가죠. 왜? 근데 아, 다 알지 않을까? 다 하는 거니까. 그치. 아, 소리소리는 전혀 잘할 거 같은데. 동현 씨가 알죠, 소리소리. 저는 많이 몰라요, 그냥. 정말 소리네. 소리소리 정도. 사과해, 빨리 사과해. 빨리 소리 하세요. 빨리 들어요. 자, 갑니다. 정면 승부. 슈즈는 소리소리. 한해는 정답만 피해가는 요리조이. 으치야. 요리조리? 뭐야, 이거? 나 이럴 줄 알았어. 원래 이래, 이거. 원래 이래? 다른 버전이야? R&B 버전인데? 내가 아는 게 내가 아는 노래가 아니잖아! 내가 아는 소리소리가 아닌데! 뭔데 이거? 아이 뭐야? 발라드 버전 아니 발라드 야 이런 게 있어? 아 감미로 왜 아, 이거 아니지? 띠띠띠 감이지 아 이거 아니래요. 이게 어려워? 앞뒤 앞 몰라 이거 이거 아니 콘서트 때 했던 거 알아? 그럴 줄 알았어. 건보 의사님 목소리 갑니다! 잠깐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깊이 빠져드는 사랑 두 문구는 절규야 변하지도 말자 헤어지지 말자 나보다 더 사랑해 말을 해주자 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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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곡의 랩이랑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아 뭐지? 아 왜 이렇게 저런 게 됐을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앨범에 담긴 노래고요 쏘리 쏘리 앤서 버전입니다 앤서 버전이요? 앤서? 소리소리 앤서 버전입니다. 답가요? 답가? 이게 앨범에 있는 건가요? 있습니다. 그쵸? 언제 나온 건데? 아예 정지를 못했어. 와 너무 어려운데 이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현 갑니다. 동현. 아, 오픈. 잘 들렸어요. 어 그래요? 내 무슨 사람들 하다가 이제 말을 해주자. 몰려 무슨 말을 해주는지 신도엽 씨의 바스판 오픈! 뭐 많아요 많은데 오. 사랑해 야. 헤어지지 말자 나보다 더 사랑해 나보다 더 너를 사랑해. 더 사랑한다라는 오. 말을 해주자 오 가사 좋다 미미미미미미미 부부 노래로 연결할 수 있어요 시작 정하라오 지금 연희가 너무 행복해하고 있어요 왜냐면 섬에서는 계속 성대모사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노는 모습을 보니까
보기가 좋은 거야 지금. 네네. 나 잘 살고 있었어요. 여기서 행복했어요. 육지가 맞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 그걸 좀 재밌게 할 수 없을까? 아. 지금 기분 어떤 너? 동료박 허지마. 동료박 허지마. 나 이거 생각난단 말이야. 어떤 너? 어떤 너? 자 그러면 나는 시 봤어봐. 5분. 잘 못 들었어. 사랑한다 말을 해주자. 마지막은 요거. 내가 그래도 하나 좀 싸울 만한 건 하나 있어. 아 있어요? 바쁠 때도. 바쁠 때도 사랑해 말을 해주자. 나 무겸 씨께서 여기가 좀 다르더라고 나랑. 앞으로도 사랑해가 바쁠 때도 사랑해인가 봐요. 앞으로도 바쁠 때. 내가 맞는 것 같아. 해 저 주자가 아니고 두자로 들었거든요. 해 두자. 아무데나 사랑해 말을 해주자. 넉살부터 갑니다. 넉살. 깊이 빠져드는 사랑. 근데 이게 많이 줄어있어. 여기 안에 뭐가 많아. 근데 헤어지지 말자가 두 번이야. 헤어지지 말자, 헤어지지 말자. 이거 두 번 하시더라고요. 탱구 갈게요. 자, 탱구 갑니다. 탱구 해봤으면 오픈. 깊이 빠져드는 사랑이란 증후군. 증후군을 들었어, 증후군. 증후군. 아, 맞아, 맞아. 증후군, 증후군. 킥 갑니다. 오픈. 오, 잠깐만. 이게 뭐야? 글씨 잘 쓰네. 아니, 지금 부상이 있어서. 부상이 있어가지고. 파이팅밖에 안 돼요, 지금. 깊이 빠져드는 사랑 증후군 즐겨. 사랑 증후군? 네. 저도 증후군 들었어요. 아프지도 말자, 뭐 하지 말자. 그랬어요. 아프지도 말자, 약간 있어. 깊이 빠져드는 사랑 증후군을 즐겨. 만나지도 말자, 헤어지지 말자. 레이스의 주인공 여러분들의 바스 능력을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현 씨의 인생 첫 바스 오픈! 뭐뭐뭐뭐 말을 해주자. 아 말을 해주자까지. 요거는 좀 확실하게.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사랑의 말을 해주자. 이건 정확하게 들었어요. 아 요건 정확해요? 네. 동현이 형보다 많이 죽었어. 그러니까. 아 오늘 좀 가장 불편한 남자입니다. 이 그 특히나 저 은혁 씨 파트가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자. 바스가 화려해요. 아 화려해요? 화려해요. 윤호 씨의 바스. 오케이. 오픈! Let's go, Europe. 진짜 화려하죠? 이렇게 화려해. 야. 저는 적는 것도 적는 건데 제 얼굴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때가 언제였죠? 축하한다. 축하한다. 축하한다 생일. 그 시절에. 그때 장면입니다.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잊을 수가 없어. 잊을 수가 없어. 일단은 빠져드는 이라는 말이 먼저 들렸고요. 근데 헤어지지 말자고 그 다음 주는 저도 똑같이 들었어요. 그리고 슈퍼주니어 미안해요. 많이 적었어요. 네, 슈퍼주니어 미안해요. 슈퍼주니어 미안해. 자, 원샷 주인공. 보여주세요. 자, 과연 누구? 자, 과연 누구? 오픈! 오! 어머니! 한혜입니다. 한혜가 차지합니다. 맞나요? 웬일이야, 웬일이야. 대단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드릴 것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우, 마음 글자입니다. 오랜만에. 너무 많다. 아, 진짜 많구나. 마음 글자. 진짜? 저걸 보여주니까 더 자신감이 없어진다. 기본 정보 드립니다. 영원한 사랑의 다짐을 담은 곡입니다. Forever Love. 다짐을 담은 곡입니다. 앞부분 가사입니다. 소리 내지 말고 우린 거저 이건 가는 느껴. 100번도 만 번이라도 on and on. 아 사랑해 말을 해주자. 100번도 만 번이라도 주자로 가야지 100번도 만 번이라도가 네. 연결이 돼. 자 오늘의 1등 한해 바스 오픈. 겹치는 이런 데는 그럼 다 맞는 것 같고 깊겐지 깊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도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증후군 있었잖아 증후군. 그리고 증후군. 사랑 증후군을 즐겨 느껴 아니면 즐겨요. 딱 맞네 그걸 느꼈어. 증후군을 즐겨. 두 번째 줄에 아프지도 말고 헤어지지도 말자 이 얘기가. 헤어지지 말자가 뒤인 것 같아. 아니 앞인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그냥 유추했을 때 이제. 헤어지지 말자고 아니 뭐가 앞에 두 글자가 그치? 우리 이제 우리. 이제 그래. 우리 응당 그러면은 저기 세 번째가 앞으로도예요 아니면 그 문세윤 오빠의 바쁠 때도예요 아니 동해병도 저기 나보다 더도 있었고 앞으로도 도 있었고 나중에 전띠 가면은 이거는 뭐 그냥 나보다 혹시나? 더인지 나오니까 가지 말자 전띠 이거 그거 먹겠는데 이거